어제 우리가 그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인 했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로마서 4장에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또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이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제 오늘은요 이제 뭐 하느냐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계시록 이제 뭐 앞에 했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의 이제 이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었죠? 이제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은 그 문제를 완전히 확정하는 날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근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이 계시록 5장에는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데 계시록 7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인을 맞은 사람이 14만 4천인이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인데 뭘 입고 있었어요? 흰옷.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옷을 입고 있고요. 그죠? 또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마구 있죠? 입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김한식 선생님하고 사라 씨가 옷을 좀 입혀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입혀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예, 믿고 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말을 안 해요. 뭐가 자신 있는지 모르지만. 그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에 어린 양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옷을 입고 승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쭉 계시록에 이제 이렇게 나열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4장을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되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죠? 사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린 시험은 누구 죄 때문에 온 겁니까?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누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지게 되었어요? 이삭. 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찌르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 보게 되면은 많은 죄인들이 자기 손으로 양과 소와 염소를 찔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이삭을 찔러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딱 단 위에 이제 이삭을 올려 넣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만나 그랬습니까? 안으면서 아들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들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이 어린 양이 아니고 너를 드리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지? 태어날 수 없는 죽은 목숨 죽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런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뭐 해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딱 이 믿음으로 이제 딱 내리치는데 하나님께서 스탑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치르는 것을 스탑하시고 한 곳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수풀에 걸린 수 양이 있었어요. 오라고 합니다. 이걸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수양은 2000년 후에 이 땅 모리아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데려오라 그래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죄는 누가 대신 졌습니까? 수양이 예수님이 대신 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사단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엄청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고소한 아브라함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제시합니까? 수양. 자신의 독자, 장자인 수양의 죽음을 피를 보이면서 아브라함의 죄는 내 아들이 대신 뭐했다? 속죄했다.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바로 의입니다. 의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누굽니까? 예수였습니다. 딱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였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났는데 그 수양은 누구였다? 예수였다. 그러면 우리의 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 내어 줌이 되고 그분이 뭐 하신 것은? 살아나신 것은 이게 뭐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뭘 위함이다? 아, 이거야, 이거. 이게 뭐다? 의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와 뭐죠? 여러분, 부활은 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죽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산자. 왜? 우리는 살아나신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백성입니까? 의로운 백성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면 누구하고 함께 살아야죠? 누구하고 함께 살아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제 뭡니까? 뭐 동행이라고도 하고 함께 뭐 한다?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뭔가? 오늘 오전에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무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했잖아요. 오늘 오전 여러분 DVD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시간 반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안히 보시라고 의심 없이 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시기 전에 로마서 5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걸 보시기 전에 로마서 5장을 보시게 되면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했다? 얻어선적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개 편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의롭다함을 입을 것이다 미래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얻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얻었은 적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뭐 하자? 같이 살자. 재밌죠? 여러분 이거 잘 이어야 돼요. 4장하고 5장하고
우리는 잘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추수설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렇게 잊지를 못해요. 저렇게 되었으니까 뭐 하자, 같이 살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믿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하면은 아니요, 아직은 못 살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의를 딱 입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과 뭘 누리자. 무슨 말이다? 같이 뭐 하자? 살자 되는 거죠. 같이 살자. 어우, 참 재미있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같이 뭐 해야 될 사람입니까? 같이 살면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급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니까 하나님이지 뭐. 아니,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기별이 우리를 뭐와 뭐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다? 근데 왜 쭈글쭈글 삽니까? 예? 왜 우리가 쭈글쭈글 사느냐고요? 당당하게 사셔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5장은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요, 이 5장이 또 보게 되면은 뭐 쭉 보면은 그냥 뭐 이게 다 나오는데요. 또 6절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한 자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경건치 않은 자를 뭐 하게 하셨다? 경건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경건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다? 경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또 이걸 8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했는데, 뭐로 확증했는가? 뭐로 확증했는가?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뭐를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 얻었은즉, 딱 이렇게 딱 대놓습니다. 확정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아직 안 얻었대.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제 이 강의 이제 했습니다. 얻었은즉 이렇게 대놓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진노하심에서 뭘 받았다? 그럼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왔죠?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자들에게 나타난다?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죠. 뭐 탐심, 추악, 시기, 살인, 뭐 분쟁, 수군수군 하는 것, 교만 이런 게 했죠.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로마서 이제 앞에까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옥을 얻게 하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뭐 한다? 산다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살려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죠? 그래서 이런 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는 어린 양의 피로 왕과 제사장이 되고 이제 누구와 함께 삽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는데요. 여러분들이요, 계시록 1장부터 4장, 5장, 7장, 그 다음에 14장, 여러분 16장, 그 다음에 여러분 19장 다 보시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5장 한번 보실까요? 5장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5장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못 하는데요. 5장 보시게 되면은요, 7절 보세요. 어린 양이 나와서 어디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뭘 삼았다? 제사장으로 삼았고 저희가 땅에서 뭐합니까? 왕노릇하죠? 그럼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누구 앞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는 14만 4천인도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인도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누구하고 함께 사는 겁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몰라요. 계시록 15장에 여러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유리바다도 어디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피를 인해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죽자 살아있잖아요. 그죠? 자, 왜 살아있는가?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또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2장에 보게 되면 그냥 이제 요 문제를 놓고요. 지금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다? 사는 거다. 그죠? 근데 출애굽기 몇 장요? 12장에 보게 되니까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백성들이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뭐라 그랬죠? 피를 보고 뭐 하는 거다?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드디어 어디에서? 애굽에서 뭐 합니까? 출발. 왜 출발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딱 출발합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는 못 살아요. 요거 가지고는 못 살아요. 어떻게 해야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몇 장?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건너가게 만듭니까? 어디로 건너가게 만듭니까? 홍해로 건너가게 만들어요. 자, 홍해로 건너가면서 애굽의 왕과 신하들과 모든 군사들을 다 뭐 해버렸습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아, 오늘 이거 공부하거든 지금요. 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니까 요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이었는데 요 이후부터는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이걸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종이라 불렀고 이걸 뭡니까? 의의 종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뭐 의의 종이라 그러면 내가 또 의롭게 또 살아서 또 되는 줄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지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바로가 세상에 뭐였는데? 왕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누가? 어린 양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됐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은 누구죠? 우리 주인이 누구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우리가 누구 종입니까? 예수와 하나님의 종. 이걸 의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저는 옛날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의의 종가를 하면 다 머리에 나는 아직 의의 종이 되지 않았어. 나는 의의를 갖다가 더 많이 해야 돼. 쫓아가고 쫓아가고 하와이 가니까요. 무지개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우뚱을 딱 벗고요. 저 무지개 잡으려고 쫙 뛰어갔습니다. 가면은 또 저기 있고 가면은 저기 있고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는 게 있죠.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가 무지개 속에 있어요. 그죠? 무지개가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무지개가 내가 무지개 뭐입니까? 온통 무지개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여기 예,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얘기를 피워놨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게 되니까요. 자, 8절, 내가 그들 중에 그할, 뭘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홍해 건너고 나서 이제 뭘 만드냐 하게 되면 성소입니다. 누가 그한다고요? 하나님이 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하고 함께 맞아. 살자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성소에 들어가야죠.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어린 양의 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 보좌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 그래야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예언한다는 말이 성전 어디로 들어가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자, 들어갑니다. 28장입니다. 네, 28장입니다. 왜 계시록에는 계속 피로 옷을 입는다는 말이 왜 계속 나오는가? 보세요.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뭐가 되게 하라? 오, 여기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성소에 사는데 자, 우리가 뭐가 되게 하는 거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때 이스라엘 대표하는 또 뭡니까? 왕이었어요. 제사장 왕입니다. 제사장이 되게 하라.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마는 사람이죠? 사는 사람이죠. 그때는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 됐지만 지금은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살게 하는가? 2절 보시게 되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뭘 지어 입히라?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뭐하게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왜 죽느냐? 아론이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론은 이미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뭐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죠? 또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왕 바로 사단 다 죽었죠 그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래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요. 가면 죽어요. 그래서 뭘 입힌다? 아, 옷을 입힌데 어떤 옷? 거룩한 옷입니다. 그럼 보세요. 아론이 거룩합니까? 옷이 거룩합니까? 아, 그죠? 아론이 거룩합니까? 옷이 거룩합니까? 옷이 거룩하죠. 속사람은 어떻죠? 육이에요. 육이에요.
옷은 뭐죠? 영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은 28장하고 29장 보게 되면은 옷을 피부가 육체가 보이면 안, 보이면 죽어요. 얼굴부터 머리부터 어떻게 합니까? 쫙 해가지고 이 발끝까지 그냥 방울을 달아가지고 쭉 늘어져가지고 육체가 뭐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쫙 하고요. 뭐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또 여기 보세요. 뭐 28장 40절 보시게 되면요, 뭐 쭉 그 이야기입니다. 뭐 옷을 갖다가 입히는데 뭐 흉패를 붙이고 뭐 쭉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배를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옷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죠? 또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41절이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뭐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뭐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대놓습니다. 또 뭐 42절 옷 입죠, 그죠? 마지막 43절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보세요.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안 입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걸 딱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뭘 입고 있습니까? 옷을 입고 있고. 근데 속사람은 어떻죠? 육이죠. 그 사람은 뭐죠? 옷은 뭐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뭘 입어야 됩니까? 옷을 입어야죠. 또 여러분 29장에 보시게 되면요, 29장에 보시게 되면요, 19절 보세요.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뭐하고? 잡고 그 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귀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주에 뿌리고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뭐와?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뭐하라? 뿌려라. 그와 그 옷과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뭐하리라? 거룩하리라. 이렇게 딱 그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뭐 했다? 뭐 했다? 살았다 되놉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입어야 되죠? 자,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6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요. 제가 어제 강의를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그 중요한 놓친 걸 갖다가 또 이제 딱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하고 오전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지금도 이제 머리에서 말을 하면서도 요거는 놓치지 않아야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또 놓치는 부분 또 오전에 또 합니다. 오늘 공부는 이제 오늘이 뭐냐면 이게 반전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 양에 대한 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의에 대한 것을 쫙 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대반전이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만다. 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오죠. 뭘 보고 왔죠? 표적 보고 왔어요.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표적을 내가 보고 왔으니까 이걸 증명해달라.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해보세요. 증명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딱 이 말을 하니까요. 니고데모가 화가 났어요. 어? 이건 아닌데? 왜 아니냐?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보고 네가 다시 뭐하라? 태어나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이미 뭐 했는데? 거듭났는데 뭐가 또 태어나? 내가 너에게 질문한 건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들어봤습니다. 4절에 어떻게 들어받아요? 아니 4절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이게 배운 사람이 할 말이에요? 뭐 거듭남이 몰라가지고 엄마 뱃속에 뭐해? 우리 둘째 놈 있죠? 저거 엄마가 한번 심하게 뭐라 그러니까요. 이놈이 딱 엄마가 이렇게 해드려요. 그래요 엄마? 그럼 왜 낳았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잡아 넣어요. 나를 뭐라 그럴 것 같아. 왜 태어나게 했느냐고 뱃속에 다시 넣으라는 거예요. 그냥 요놈 요거 그냥. 그래서 지금 거듭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지금 니고 되면 그래?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 예수님도 또 세게 놓습니다. 세게 놓습니다. 5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니 이제 뭐 할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니고데모 한 방 빵 맞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네가 태어나야 되는가? 네가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너는 뭐 해야 돼? 거듭나야 돼. 왜 네가 거듭나야 돼? 6절에 보게 되니까요.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다? 헷갈려. 이게 무슨 말인지. 에?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은 그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 한 방 또 먹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야 네가 성경 박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뭐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서 뭐 어느 목사님 그러면은 어디서 박사학위 받고 딱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그분들이 불쌍할지 몰라요. 왜? 그분들은 성경 안에서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밖에 옛날 사람들 쓴 책에서 진리를 찾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이제 9번째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썼는데 저는 뭐만 가지고 했죠? 뭐만 가지고 했죠? 딱 성경이죠. 예화 하나 안 들었죠? 계속 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9번째까지 하면서 찾은 성경매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쫙 보여주면서 하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서 나를 뭐하라? 믿으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둠 속으로 탁 사라집니다. 자, 사라지고 나서 니고데모는 뭔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유대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성경 박사들에게 성경을 배웠지만 성경에 있는 것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를 돌아와서 니고데모가 성경을 읽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놀라운 신비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뭘 읽는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읽는다 그랬죠?
이 피의 옷을 갖다가 입는데 왜 우리가 입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잘 보여주는데 자, 니고데모가 성경을 딱 폈습니다. 어디부터 찾았을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읽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오리지널 히브리 성경으로 읽고 있어요. 딱 읽습니다. 이제 읽는데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죠? 자, 2절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땅이 뭐하고 혼돈하고 뭐하고 공허하며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은 온통 뭐였습니까? 흑암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수면에. 수면은 뭐죠? 물입니다. 물. 자, 오늘 또 영화 한 장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은 그냥 히브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건 그냥 루아흐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오고 수면은 뭡니까? 그냥 뭐죠? 그럼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있냐 하게 되면 지구가요, 보세요. 이게 여러분 땅이에요. 이 땅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뭐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이게 물이에요, 물. 여기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누구 만들어요? 이 땅을 가지고 누구 만들어요? 이 땅을 가지고 누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이 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구 만들어요? 아담 만들죠. 아담 만들죠. 그럼 여러분 아담을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아담의 본질은 뭡니까? 혼돈이고 공허하고 뭡니까? 흑암이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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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죠. 그럼 여러분 이 땅이 지금 뭘 지금 입고 있어요? 물인데 뭘 창조하니까 빛을 창조하니까 허감의 땅이 지금 뭘 입고 있어요? 빛을 입고 있어요. 지금 빛을. 자, 육으로 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이 땅에서 누구 만들었어요? 아담의 뜻이 뭐냐? 흙입니다. 그냥 마른 흙이에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입히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흙에 뭘 입고 있어요? 빛에? 자, 아담의 본질은 뭐예요? 육이죠? 그런데 입고 있는 뭘 보니까? 빛을 보니까 누구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래서요, 요 형태를 보고 창세기 2장 25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딱 이렇게 모세가 기록했어요. 아, 이걸 저는 제가 못 봤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뭐 했으나?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창세기 2장은 타락 전입니까? 타락 후입니까? 타락 전이면은 아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모세는 기록할 때 어떻게 딱 기록했느냐 하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존재다? 아담은 무슨 존재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담의 본질은 부끄러운 존재죠. 그럼 아담이 왜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뭐로 만들었기 때문에?
헐거로 만들었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뭘 먹으니까? 뭘 먹으니까? 자, 선악과를 먹으니까 보세요.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여기 사라지니까 아담이 뭐 했다? 뭐 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니까 뭘 또 입힙니까? 뭘 입힙니까?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어요. 자, 타락 전에도 우리의 본 모습은 뭐다? 뭐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뭐 본성을 가져나왔느냐, 이후에 본성을 가져나왔느냐 따지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본성도 뭐다? 뭐다? 육이에요, 육.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뭐다? 흙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기, 영광 거두가게 되면 여러분 그냥 흙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계시다가도 그냥 언제 어디 그냥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아담이, 자 이거 제가 이제 이거 다 지워야 되는데요. 일단 자, 지금 아담이 지금 뭐죠? 지금 흙이죠? 흙으로 뭐 했죠? 만들었으니까 하나님하고 에덴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뭐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거듭나게 만들어야죠. 뭐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아, 거듭나게 만들어야죠.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시는가? 물이 왜 필요할까? 아, 근데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마른 흙이에요. 뭐라고요? 마른 흙으로 빚어놓고 이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마른 땅인 이 흙, 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물과 뭐가 필요했다?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이걸 누가 읽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지금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을 때는 니고데모가 이 말 몰라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2절 보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지금? 물과 뭐가 나와요? 이거 뭐야? 나이 그때까지 그토록 먹기까지 한 번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했지만 한 번도 이걸 보지 못했어요. 왜요? 성경 가지고 랍비들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책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내가 어떤 신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25년 동안 만나보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가지고 결정돼요. 김한희 선생님은 천주교 만나니까 천주교 쭉쭉쭉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 외에는 생각 안 해. 근데 이분이 여기 오신 것이 복이잖아요. 그렇죠? 또 보세요. 다른 사람은 또 뭐 여호와의 증인 또 만나면 또 뭐가 되죠? 여호와의 증인 따라, 그게 또 진짜야.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불교적인 배경을 가져놓으니까 종교를 안 가져도 뭐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나는 절에 나갑니다. 불교입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또 내가 또 장로교 나가면은 또 나는 그 나가는 교회 또 그대로 그냥 또 그대로 꼴지어져 버린 거고요. 또 감리교 나가면 또 감리교 가르치 그대로 꼴지어 버려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처음 나올 때요, 교회가 하나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그래요. 아이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뭐야 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면서 교회 나가느냐 그래요. 아이 충격입니다. 뭐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래. 제가
거기서 성경이 하나고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교파가 있구나. 그럼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많은 교파 가운데 뭐가 또 진짜냐? 제 인생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검증하고 검증하고 검증했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애들을 학교 하나 보내려고 해도 아무 데로 보냅니까? 예? 이 학교가 좋나 저 학교가 좋나를 다 뭐하죠? 어머님들은 뭐하죠? 왜요? 좋지 않은 학교 보면 애의 운명,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돈이 더 들어도 좋은 학교 뭐합니까? 선택하고 고르고 그러죠. 그죠? 근데 자기의 인생의 운명이 걸린 신앙을 결정하는 데는 너무 아니랍니다. 그냥 만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선생님에게도 배우지만 또 저 선생님에게서 더 좋은 것을 가르치면 또 더 좋은 것을 또 뭡니까? 배우고 자꾸 발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 자리 딱 가면 머물러 버려요, 그냥.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랍비들이 전통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한 책들만 보고 오다가 보게 되니까 정작 성경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누구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단이었죠? 절대 저 예수 누구, 마지막으로? 만나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문제가 되니까 백성들이 너무 따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버립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만나지 마. 근데 니고데모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살짝 찾아왔어. 힌트를 딱 끊고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뭐 입을 딱 덮어놓고 이렇게 성경 이렇게 딱 보니까 첫마디에 뭐가 나옵니까? 물과 성령이 딱 나오는 거 있죠. 이 땅은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뭐가? 성령이 어디에? 물에 운행하시면 생명을 딱 주는. 그러니까 첫째 날 뭘 만듭니까? 뭡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물이 있고 뭐가 있어도, 흙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이야기는 구약에만 놓을까? 창세기만 놓을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시작이죠,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이건 맛배기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제가 영화 보여드린다고요. 이제 하루에 한 편씩 지금 보고 가고 있거든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게 되면은요, 4장 보세요. 자, 12절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자,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자, 15절 보세요. 자, 이 말을 인용하는데,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스불론. 자, 하여튼 땅, 그 다음에 뭐, 요단 뭐가 나오죠? 강 돼 나오죠.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흑암의 앉은 백성이요. 자, 창조할 때에 뭐가 나오고요? 땅이 나오고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는데 이게 뭐다? 흑암이잖아요, 흑암. 생명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앉은 백성이 큰 뭘 봤다? 빛을 보았다. 뭐하고 똑같죠? 창세기 첫째 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요, 마태복음 4장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기별이 뭡니까? 17절에, 그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뭐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뭐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뭐가 옵니까? 빛이 오는 거예요. 그냥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시게 되면요, 지금 옷 입는가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자, 물과 뭐로? 성령으로 뭐하라? 거듭나라고 하니까 첫째, 뭐 할 때? 천지? 창조를 할 때에 창세기 1장 뭐 1절로 9절 보게 되니까요. 자,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 땅이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둘러싸고 있었죠? 물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다? 그래서 창조를 할 때에 뭐가? 물과 뭐가 놓습니까?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었다? 창조가 됐는데 여기 뭐가 왔죠? 빛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면은, 9절 보세요. 창세기 1장 9절 보게 되면은, 자,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 보세요. 빛이 오니까, 자, 생명이 비로소 만들어지는데요. 9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뭐가 드러나라? 물이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 땅,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뭐가 왔죠? 빛이 오니까 이제 생명이 만들어질 여건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날 뭐냐면 뭐가 물러가고? 물이 물러가고 뭐가 드러나라? 물이 드러나라. 딱 명령이 물이 드러납니다. 이게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물을 뭐라 그럽니까? 땅이라 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땅이 냅니다. 자, 땅에서 이제 뭐가 나왔죠? 생명이 나왔죠. 자, 흙이 있고 또 물이 있고 하늘에 뭐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생명이 물에서 쫙 이제 나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창조한 겁니다. 이때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노아 홍수인데요. 노아 홍수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했잖아요. 그죠? 온 땅의 사람이 전부 다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지구를 뭐 하는 거죠? 재창조를 하시는데, 보세요. 비가 며칠 동안 옵니까? 40일 동안 오는데, 이게 땅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하늘에서 터지고 땅에서 솟아오르게 되니까 처음 창조할 때와 똑같이 지구가 되어버렸죠. 땅에 뭐가 둘러쌌습니까? 물이 둘러쌌어요. 노아의 여덟 식구가 탔는데요. 아담 할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노아의 식구들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허강 가운데 있었는데 물이 덮여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뭐가 와가지고? 성령이 와가지고 빛을 만들고 물을 물러가게 해가지고 땅이 드러나가지고 창조를 했고 너희들이 만들어졌어. 너 조상 아담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에이 아빠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노아 홍수는 지구를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재창조하는데요. 오, 진짜 방주를 탔는데 하늘에 비가 오는데 이 노아의 식구들 아들들이 보게 될 이 땅이 아담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물에 모였어요. 잠겨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방주를 타가지고 살기는 살았는데, 그죠? 살기는 살았는데 이게 이제 물이 물러가고 뭐가 드러나야 되죠? 며칠 날처럼. 셋째 날 물이 물러가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 방주에 타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하는데 눈앞에서 이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8장 1절요. 이걸 지금 누가 읽고 있느냐 하게 되면은 니고데모가 읽고 있어요. 쫙 읽어가는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근념하사 뭐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오전에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에 뭐가 보였더라? 오, 근데 이렇게 창조 때와 똑같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 물이 둘러쌌죠, 그죠? 근데 뭐가 불어와서 땅이 드러났는데요. 우리가 읽을 때는 여러분 바람이지만은 니고데모가 읽을 때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루아흐 이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력. 누가 와가지고?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물을 물러가게 하고 땅을 뭐하게 합니까? 드러나게 해서 아담과 하와 노아의 식구들이 다시 뭐하게 했다? 살게 하신 거 있죠. 그리고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겠다고 해서 뭐가 보입니까? 무지개. 무지개는 뭐가 없으면 안 되죠? 뭐가 없으면 안 되죠? 뭐가 없으면 안 되죠? 빛이 없으면 무지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색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딱 통과하니까 몇 가지 색깔? 일곱 가지 색깔이 나. 빛은 뭐다? 무지개였어요. 무지개가 보였다는 것은 첫째 날 뭘? 다시 말해서 재창조한 지구이지만은 무지개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빛으로서 이 지구를 뭐 했다? 싸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탁탁탁탁 대놓는 겁니다.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물과 뭐로? 성령으로. 자, 그래서 지구가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구가 뭐했다? 거듭난 거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봐야 여러분들이 신약을 이해합니다. 안식일 교회는 구약만 본대. 그래, 제가 구약을 봅니다, 지금. 자, 세 번째. 홍수 다음에요. 또 이 아들 가운데 한 놈이 또 뭐 어떻게 또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또 뭐 합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은을 혼잡해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뭐 해버리죠? 흩어버립니다. 또 흩어진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뭡니까? 이스라엘인데 이 민족을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과 무슨 사건이다? 홍해. 아까 제가 여러분 이거 지워버렸네. 홍해는 누구 죽였다 그랬죠? 바로 왕과 신하들과 애굽의 군사들을 다 죽이고 우리를 바로의 종, 사단의 종에서 누구의 종?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 의의 종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이게 여기서 이제 딱 이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딱 탄생을 시키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애굽에서 이제 딱 나올 때는 기분 좋게 나왔죠. 쫙 가는데 앞에 뭐가 나왔죠? 홍해가 딱 나오니까 아이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그냥 막 말 병거를 타고 다 오고 뭐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다 뭐했다? 죽었다. 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요 이런 이야기 다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물이 물러가고 육지가 나오고 이 지구를 만들었다. 또 노아의 식구들도 처음에는 이걸 안 믿었지만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물이 물러가고 육지가 드러나게 해서 사람을 새롭게 살게 한 것도 그 아들들이 다 봤잖아요. 그 이야기 다 하니까 이 백성들이 안 믿어. 근데 어디 이제 앞에까지 왔죠? 홍해까지 와가지고 누구 원망합니까? 모세 원망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와가지고 이 바닷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탁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면서 탁 지팡이를 가지고 치고 탁 나가니까 뭐가 갈라집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믿을만합니까? 예?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갈라지는가? 14장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니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뭐하여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된지라. 자, 뭐가 부르죠? 자, 바다 물이 있는데요. 자, 동 뭐죠? 동풍인데 여러분 이 동풍이 뭐냐면은 니고데모가 읽을 때는 이 동풍이 뭐냐면은 카딤루아흐 됩니다. 카딤이 동쪽이고 루아흐가 뭐죠? 물을 물러가게 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고 노홍수 때에 물을 물러가게 하신 창조도 누구다? 하나님의 뭐다? 성령께서 물러가게 하셨어요. 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그 장관을 봤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마른 땅입니까? 참 여러분 아담을 처음에 흙으로 땅으로 만들 때 뭐라 그랬죠? 마른 흙이에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근데 쫙 갑니다. 그죠? 물과 뭐로? 이게 성령이니까. 물과 뭐로? 성령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뭐하게 했다? 탄생, 거듭나게 했어요. 여기도 창조도 물과 뭐입니까? 성령이고, 노아홍수도 물과 뭐입니까? 성령이고, 이스라엘 탄생도 물과 뭐죠? 지금 누가 읽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도 빛이 있고, 여기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는 밤중이었습니다.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이. 자, 무슨 기둥? 왜 여러분 불기둥이 나타납니까? 너희들은 마른 흙과 너희들은 육적으로 보게 될 때는 너희들은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뭐가?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쫙 감쌌어요. 그냥 쫙.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아니 홍해를 가르는 이 출애굽한 이 인간들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 원망했는데? 누구 원망했어요? 모세 원망했잖아. 그런데 이 인간들은 뭐로 나왔죠? 어린 양이 뭐로 나왔죠? 피를 가지고 나왔잖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그들을 뭐했다? 보호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사단의 군사 바로의 왕들 다 뭐해 버렸다. 죽여?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예? 내가 뭘 믿고 나왔으니까. 이거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바로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소를 짓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제사장들은 뭘 입었다? 옷을 입도록 딱 맞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이게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자, 우리도요. 우리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뭐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죠. 요거처럼, 요거처럼. 이 능력으로. 그럼 이게 뭔가? 신약에 나타난 모든 성경들은 구약에 나타난 이런 것들을 머리에 두고 다 쓴 거 있죠. 이걸 모르면은요, 신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을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을 보시게 되면, 네. 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뭘 받았다? 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로 되어 있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로 뭘 준 겁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자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속에 완전히 망한 거죠? 더럽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이 뭐 헬라가 어떻게 됐냐 할 것 없이 이게 뭐입니까? 침례입니다. 완전히 감쌌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홍해일까요? 왜 이것이 홍해일까요? 홍해가 뭐죠? 홍해가 레드시입니다. 붉은 바다예요. 실제로 홍해 가보면 붉은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붉은 바다라 칭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물은 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속에 잠겨난 거예요. 그냥 탁. 그리고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게 되면 옷을 염색하다. 내 자신을 어린 양의 피로 뭐 해버리는 거죠? 염색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슨 바다입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또 보세요. 노홍수는 뭔가 베드로 전서 3장 20절과 21절 보게 되면요. 여기 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게 되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 노홍수죠, 그죠? 구원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몇 명입니까? 8명이고 자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자, 이거 보세요. 물은 예수의 뭐다?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뭐다? 표인데, 그죠? 아, 이것도 제압, 아, 이거 넣네. 자, 아브라함 뭐죠? 이삭, 예수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고요. 살아나신 부활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죠? 그러면 물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구원하는 표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은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다는 거죠? 의라고 하는 거죠. 조금 또 증명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뭐 하게 됐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홍수 한번 보십시오. 지구가 완전히 물에 뭐 했죠? 완전히 물에 뭐 했죠? 잠겼습니다. 뭐가 될 수가 없습니까? 세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과 왜? 이게 여러분 장난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노아 홍수하고 홍해를 끝낸 이런 일들을 이런 영화를 그림을 보여준 것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에서 나와야 된다. 뭐가? 땅이 어디서 나온 것처럼? 물에서 나온 것처럼 육이 흙이 된 우리가 어디서 나와야 된다?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겁니다. 빛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우리가 뭐 하게 됐다? 뭐 하게 됐다? 의롭게 되었으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3장 21절 다시 보세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라 보세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뭐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거다? 자, 우리의 뭐는 그대로 있어요? 육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땅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물에서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뭐가? 빛이 또 홍수 때는 뭐가? 무지개가 떠나올 때는 하나님의 뭐가? 영광의 불이 그죠? 나오게 될 때는 하나님의 뭐가? 뭐가? 성령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뭐 해버립니까? 탁 감싸버립니다. 그 이 성령이 뭐냐면은 선한 뭐다? 선한 뭐다? 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본질은 뭐죠? 여전히 뭐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마음이 아니요.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뭐가 되어졌습니까? 선한 양심. 뭐가 되어졌습니까? 성령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사람의 이제 본질이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우리는 뭔데? 육인데 우리를 싸고 있는 것은 뭐다? 성령이죠. 성령이죠. 자, 아론이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갈 때? 성소를 들어갈 때 몸은 뭡니까? 육인데 뭘 입었다? 거룩한 옷을 입고요. 아담이 흙으로 육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뭘 입히셨다? 빛으로 입힌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뭐냐면 아 내가 거듭나고 내가 또 뭡니까? 의로워지게 되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우리의 속은 뭡니까? 육이지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 조금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뭔가? 베드로 후서 또 여러분 3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어놓습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정확해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 보시게 되면은, 4절 보게 되면, 가로대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가 놓죠, 그죠?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디서 나왔다?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르 이제를 한다. 땅이 어디서 나왔다? 천지 창조할 때 땅이 어디서 나왔다? 물에서 나왔다. 근데 여기는 침례라고 하는 말을 안 썼죠. 왜? 여기는 타락하기 전이니까요. 요때부터 침례라고 하는 말이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보고 물과 성령으로 마라. 거듭나는데 왜요? 너는 뭐니까? 너는 뭐로 났으니까? 육으로 났으니까. 뭘 입어라?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라. 이게 뭐다? 거듭남입니다. 자, 이 문제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누가 직접?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직접 교훈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제가 지금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받고 감동 먹은지 몰라요. 이 3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러 하신대. 자, 보세요.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침례를 통해서 뭐라, 모든 뭘? 뭘? 이야, 의의를 만다, 이룬다는 것은 의의를 완성한다는 거 있죠. 뭐가? 침례가. 여러분,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침례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침례예요, 침례. 모든 의의를 만다. 저 충격이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고 침례받는데 다 형식으로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노아 홍수와 출애굽과 홍해에서 나오는 이걸 갖다가 모델로 다 실물 그림으로 딱 준 거 있죠. 보세요. 어린애들이 태어날 때 모든 생명체가 태어날 때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딱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난자하고 정자가 딱 결합하면 뭐가 둘러싸죠? 물이? 그러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물에 덮여있다가 물에서 나오는 거는 그 원리를 어디서 찾을 겁니까? 어디서 찾을 겁니까? 성경.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지금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장난이? 여러분들이 침례받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침례받고 하나님의 거듭나게 되고 의롭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처음 창조할 때와 똑같은 그런 역사가 있고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사도들은 뭘 보고 지금 이걸 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딱 첫 모분이 뭐냐 하게 되면 침례라고 하는 모분을 딱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그죠? 39절 보시게 되면 37절,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겠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더놉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은 여기 37절이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얻으리라? 그럼 이런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는 거죠? 물에 잠기게 될 때에 뭐가 온다? 뭐가 온다? 성령이 오는 거죠. 육체가 물에 잠길 때에 육체는 죽게 되고 새로운 생명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는 거 있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기별이 여러분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로마서 5장이잖아요. 5장요. 4장에는 의가 되고 5장에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살죠. 6장에는 어떻게 삽니까? 자, 6장에는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이제 6장으로 로마서 6장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 제가 다 지우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가? 로마서 6장입니다. 이야, 이 바울이 저는 로마서를 성경의 교과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어놓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살게 되는 그 이제 입문이라 그러죠. 이제 하나님과 살게 되는 그 첫째가 뭐냐 하게 되면은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 받은 우리는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와 뭐하여 합하여 뭐 받은 우리는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림을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자, 홍해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홍수요. 그죠? 노아의 식구들이 오늘 오전에 했는데 뭘 타고 있어요? 방주를 탔다는 것은 누구였죠? 누구였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방주를 탔다라고 하는 건 예수와 뭐 했다? 합했죠. 합하여졌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에 뭘 뿌렸죠? 피를 뿌리고 나왔죠. 누구와 합해졌죠? 예수와 합해졌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지금 뭐 합니까? 믿고 시인했죠? 예수와 뭐 해야 됐죠? 합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봤습니까? 자, 침례를 봤는데, 자, 노아 홍수하고 여러분,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죠? 4절에 보게 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뭐와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그의 뭐와? 죽으심과 합하여 뭐 받았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보니까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됐다?
장사는 뭐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노아 홍수하고 여러분 홍해 사건 보세요. 한 사건 속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노아의 여덟 식구 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물 속에서 뭐 됐죠? 죽었죠. 장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한 노아의 여덟 식구들은 예수와 합하여 뭐 했죠? 살았죠. 죽을 목숨이 살은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요, 어린 양의 피와 예수와 합한 하나님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는데 그 외 사람들은 물 속에서 뭐 됐어요? 이야,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뭘 보고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와 홍해 사건은 두 가지 역사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뭐 되고? 장사되고. 순종한 사람들은 새 생명인데 뭐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럼 이게 장사가 나오면 또 뭐가 나오죠? 죽으심이 나오면 뭐가 나오죠? 사는 게 나오죠. 또 보세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가 같이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뭐 가운데 들어간 게 한다. 자, 이는 침례는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뭐로? 영광으로 누구를? 예수를 뭐한 것처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뭐 가운데? 제가 읽으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왜냐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장사되었죠. 아브라함이 며칠 길이었죠? 3일 길이었어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완전히 속이 까맣게 타들어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3일 만에 죽으신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뭐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예수를 뭐 했다?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디 들어갑니까? 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니까 우리 죄값을 치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노아 홍수와 홍해 사건처럼 불순종한 사람들이 물에 뭐가 되는 것처럼? 장사되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죽는 것은 뭐로 태어나기 위해서?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새 생명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분 죽은 지 3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는 것과 같이 살린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뭐 한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 영광은 뭐죠? 홍수 때의 무적이었고 홍해를 건널 때의 뭐입니까? 불기둥이었습니다. 왜? 무적이와 불기둥은 이제 우리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 쫙. 그래서 이걸 5절에 어떻게 결론 내리냐 하게 되면 5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약한 자가 되었으면 그 죽으심은 뭐죠? 죽으심을 본받아 뭐가 되었으면 연약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뭘 본받아? 뭘 본받아? 이 부활이 뭐다? 의이고 내어줌이 뭐다? 의죠.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베풀으라 이렇게 하여 모든 뭘? 의를 이루는데 침례 때 침례가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죽으심과 부활이 이렇게 되어옵니다. 이 부활은 의예요. 근데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6장 6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한 것은 그러면 이 죽으심을 장사된 것을 우리의 뭐가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뭐 받겠다 우리가 여러분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은 뭘 경험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한 것은,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어이롭게 되었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신 이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어이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뭘 해야 됩니까? 경험을, 실제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뭘 통해서 경험합니까?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물속에 잠길 때에 누가 함께요? 내가 혼자 잠긴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함께 잠겼어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한 번만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죄를 씻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물속에서 일으키는데,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어디에서? 죄에서 마여 벗어나 뭐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해서 우리가 누구 경험했죠? 누구 경험했죠? 아브라함의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입니다. 이야, 뭐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 가운데. 그래서 보세요. 어디를 보느냐 하게 되면은, 자 16절 보시게 되면은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무슨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무슨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홍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누구 종이었죠? 바로의 종이었지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누구 종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의 종이고, 그래서 나는 뭐하게 되었다? 뭐하게 됐다? 의롭게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그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갈라디아 3장에서. 갈라디아 몇 장요? 3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을 이제 5장을 거치면서 이제 6장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볼 때요, 이렇게 했죠. 제가 이 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래에 있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는 뭐 아래에 있는 거다? 심판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죄인을 보고 죄값을 내놔. 그럼 우리는 뭐 내야 됩니까? 우린 죽음입니다. 생명 내놔야 돼요. 우린 죽잖아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 의의를 주셨고, 그래서 이 의의를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 받았다? 구속받았고, 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이.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메인바 되었다? 어디에 메인바 되었다? 율법의 메인바 되었죠. 그럼 또 뭐가 나와야 되죠? 뭐가 나와야 되죠? 이게 나와야죠. 그죠?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목숨을 내놔라. 우리는 죽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이 율법이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어야 되니까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한의 대신은 누굽니까? 예수께로 다 인도하는 거죠. 뭐하라고요? 살아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요. 자, 인도가 됩니다. 우리로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한다?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구속 구원을 우리를 뭐하게 한다? 구원을 하는데 이 종결, 이 완성이 뭐냐? 침례는 침례 요한보고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룬다, 완성한다 그랬죠, 그죠? 딱 여기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뭐가 완성하는가?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 율법 아래, 몽학, 율법입니다. 율법이 몽학선생을 인도했기 때문에.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리다. 이거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어떻게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로 뭐 했느니라? 그리스도로 뭐 했느니라? 옷 입은이라. 김한직 선생님, 저 옷 입혀드린다 그랬죠? 사라지. 아, 이렇게 입는 거예요. 뭐가?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고 의이고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뭐를 통해서? 침례는 그리스도로 뭐 입은 거다? 옷 입은 것이니라. 아, 제가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정말요. 제가 고향 다솔 사이에 24살 때 왕무당입니다. 왕무당요. 무당 중에 무당이에요. 평생을 무당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제가 남원조천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그 좀 가서 좀 어떻게 좀 하지. 제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왜? 무당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주인을 마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면 뭐 가서 기도한다고 될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가게 됐어요. 어쩌다가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빼가지만 남고요. 눈을 뜨지를 못해. 이 막 눈에 뭡니까? 이 막 고런 같은 게 막 끼가지고. 그리고 숨이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제가 그때는 뭐 천년요법 한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하고 딸을 불러가지고 어떤 처방을 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일주일만 살게 되면은 나에게 다시 전화해라. 근데 여러분 그 방에 딱 들어가는데 딱 누워있는 그 맞은편에 딱 벽에 보게 되니까 그 신전이라고 그러죠. 칼하고 옷하고 해가지고 불피워놓고 돈 달아놓고 뭐 고기 해놓고 이게 매일 드리는 거거든. 이걸 딱 해놔서 썸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제가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마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영신으로 이제 하동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는데요. 옛날에 이런 전화 아시죠? 요거 돌리는 거? 딱 영신원에 제가 나원자촌에 있었으니까 한 대 전화 있어요. 요거 딱 전화 오면 방송이에요. 누구 전화 왔으면 쫓아가야 돼. 받았는데 이게 잘 들립니까? 교환 몇 군데 통해가지고 듣는데 이게 잘 안 들려요. 그냥 딱 들어보니까 제가 하라는 처방대로 했는데 어머니가 3일 만에 완전하게 깨끗해졌대. 통증 하나도 없고 그냥 말똥말똥해졌대요. 그냥 아 이게 뭔가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을 지나 강을 건너 산을 넘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는 뭐냐, 대나무에 이제 이 귀신 모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막 기대에 탁 걸어놓고요. 저는 들어가기 전에 이거 곡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 아이고, 아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게 괜찮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오른쪽을 딱 봤는데 신전을 모시는 걸 딱 봤는데 이게 없어요. 이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무당이 신을 모시다가 버리면 죽습니다. 그 자기를 귀신을 마귀를 섬기다가 버리게 된 마귀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못 버립니다. 근데 없어요. 근데 왼쪽을 보니까 할머니가 누워있는데 근육까지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몸은 깨끗하고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근육이 다 말라있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는 걷지를 못해요. 딱 저를 보자마자 선생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저는 근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게 없어졌지? 근데 그 무당이 저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왔구나. 무당들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누가 제일 먼저 알았죠? 귀신이 알았습니다. 무당이 신내림 구슬하고 신이 딱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못 와요. 예, 왜? 자기 주인은 이제 누구 모셨으니까. 그런데 그 무당은 제가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왔다? 하나님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했거든요. 그 무당 저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제가 육신으로는 그 할머니를 살리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누구 믿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잖아요. 그 무당이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가르쳐준 대로 이 귀신이 3일 만에 깨끗해지니까 자기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신전을 치워버린 겁니다. 자기 신을 왜 버린 거죠? 버려버린 거 있죠. 그러고 나서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침례받고 하게 되면 누가 함께하죠?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무당이나 신들린 점쟁이한테 가게 되면은 그 무당하고 점쟁이가 신이 안 내립니다. 왜요? 나한테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이야, 참 실감납니다. 그런 경험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자신을 보게 되면 한없이 부족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왔죠? 어떤 기적이 벌어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부족하지만은 육신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항상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발걸음이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경험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